형폐작용이 뛰어난 약들을 배합하여 탕액을 추출하면 이제 폐가 깨끗해집니다. 예를 들면 첫 번째 저 사삼이라는 약재는 글자 그대로 물에 있는 삼이다.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은 더덕, 바로 더덕을 사삼이라고 부릅니다. 기관지에 좋아서 기침가래를 없애주는 이런 효능이 있고, 맹문동 또한 아주 전통적으로 이 가래를 삭혀주는 좋은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런 약재들이 서로가 배합되어 이제 총체적으로 그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청폐의 효과이다. 폐를 깨끗이 청소한다. 이때 이제 면역력이 향상되는 거죠. 김준태 씨는 정기적으로 약재상을 방문하는데요. 맹문동 여기 있네. 요거에 내가 찾는 거 요거하고 그다음에 인동덩굴꽃 이게 금은화라고 하죠. 예, 요거 하고 요것도 한 600g만 좀 담아 주십시오. 예. 수년간 폐에 좋다는 것들을 찾아다닌 덕에 이제는 웬만한 약재의 효능과 상태까지 알 수 있을 정도라네요. 요거를 한 몇 번 정도 끓여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? 한번 그 비율로 따져서 보통은 이걸 한 달 기준으로 되죠. 한 달 정도로요. 폐를 씻어 면역력을 높인다. 최근 발표된 한약재와 호흡기 질환 관계에 대한 논문 내용이 이 주장을 뒷받침하면서 천연약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. 대기 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염증과 그 폐질환 중에 가장 무서운 폐섬유증, 이것을 고칠 수 있다는 이 과학계 인정, 이것은 환자들에게는 커다란 복음이 될 것입니다.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이 재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? 이 약재 하나하나가 다 좋은 약재이기 때문에 각각으로 달아 먹어도 좋고, 혹은 두세 가지를 배합하여 차처럼 끓여 먹어도 폐를 깨끗이 하고 기관지를 청소해주는 효능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. 지금 이거 먹고 온 뒤로부터는 몇 년 동안은 거의 그런 증세가 전혀 없습니다. 더 이상 미세먼지는 두렵지 않다.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호흡기 질환을 완전 정복해봅시다.